자, 모실게요. 자, 오세요. 앉아서 오세요.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 누군지 모를, 저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누굴 것 같아요? 아, 왜, 아, 잠깐만요. 방점 안 바뀌었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목소리로 한번, 자, 이제 BJ분들 기다, 이제 10분이 됐네요. 자, 얘기해보세요. 뭐, 맞출 수 있나? 맞출 수 있나? 한번 얘기해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누굴 것 같아요? 뭐, 컵이 많아, 이렇게. 아, 진놈이, 씨. 누굴 것 같아? 빼가 감사합니다. 몰라? 못 맞추겠어? 야, 뭐, 맞추지 못하네. 야, 뒤로 돌아주세요. 나 이제 보여줘야지. 응? 보여줘야지. 보여주세요. 자, 도와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를 도와주신 분은 도아님입니다. 도아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단 살짝만 올리자. 해맑게 더럽게 해맑다 진짜. 어? 자,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우리 BJ 아프리카 BJ 도안입니다. 도아. 이게 오늘 또 강황도죠. 이렇게 이게 솔직히 좀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컨텐츠에 이렇게 또 자기 시간을 빼주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도화가 네. 저번 이제 이거 반짝이니까 살짝 이거 좀 어떻게 살짝 묻었는데 신경 안 써. 아, 잘 티 안 나요? 괜찮지? 네. 원래 도화가 원한 거 없어요. 형님 5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고 형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네. 도화가 원래 참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번에 가왕대전 때 그죠? 네. 가왕대전 때 이게 참가를 하려고 참가해도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이제 MC로 나왔잖아. 네. 참가는 못해. 그리고 네. 좀 미안한 말인데 한마디 해도 돼? 아니요. 너 참가해도 네. 너 백방 예선 탈락이야. 아니에요, 오빠. 아니야.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누구나 다 알아. 아니, 전혀요. 아니야. 전혀요. 저 제대로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야. 전혀요. 아닌데요? 예선 탈락이야. 실화입니까? 예선 탈락. 왜 또 진행을 하려고 그래, 갑자기. 뭐가? 아니요. 왜? 뭐가? 네? 이거 해가지고 너 뭐 네가 올라갈 수 결승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다 이거. 예. 그걸 왜 이거를 안 해요? 이걸 왜 대가리 부르죠? 누구나 다 알아. 아, 이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버 형님. 아닐까요? 진짜? 제대로 모르는 거 못 봤잖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오만한가 이 자만한가 진짜. No. 죽어버리겠네. No. 자 이제. 저 BJ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아 진짜요? 아 노래 하시는 분들? 아 지금 금일 알람을 못 보내는구나. 왜요? 왜요? 내가 어제 다 게스트 때문에 그 알람을 다 써버렸어. 자 일단 방점을 좀 달게 기다려봐. 아 여기서 달면 되지. 자 MC 도아.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근데? 뭐 목소리? 아니요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요. 귓구녕이? 네. 니가 좀 조그만한 거 아니야? 아예 안 들어가죠? 네.
다 들어가지도 너 게스트들 좁아? 네 아니요 저 그거 아예 봐봐 아 야 안 돼요 다... 야 하잖아요 들리긴 들리자 그죠? 네 들리는데 이게 이... 계속 봐봐요 봐봐요 봐봐 하나 둘 셋 아 얘 봐봐 봐봐 이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꽂아야 돼 뒤로 이렇게 뒤로 아아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진짜 또. 아니 멍청이야. 이거 오른쪽 거예요. 또, 그거 왼쪽 거예요. 또 달달한 그림 또 만들어줘? 아! 아! 잠깐만! 약간 얼굴 너무 가깝잖아요! 야! 미안하면 돼. 알았지? 언제 꽂는지 알았지? 네. 딱 굳기 그냥 딱 수수 안 들어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작어 작어. 아니 아무 여자에게 이게 이어폰 꽂아주고 그래요? 아무 여자에게 이어폰만 꽂아주겠어? 다른 거 다 꽂아주지? 아니 뭐 꽂을 게 있으면 다 꽂아줘 그래.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빨리 이제 빨리 들어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예,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어 많이 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야 일단 이어폰 바꿔줄까 딴 걸로 네. 좀 약간 좀 나는 좀 이게 이어폰이 좀 고음질인데 전혀 안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저는 전... 약간 안 좋은 게 좀 저랑 맞아요 그래 그래 네. 밥도 김밥 나라가 제일 맛있고 자 그럼 이어폰을 잠깐 하고 있을게 자 자 들리시죠 라이프 막 팡팡 그 지금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얘기하고 있어봐 네 안녕하세요 BJ 도혜입니다 저 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BJ 분들 많이 계시네 BJ 분들 많지 오 엄청나신데 오빠 누군지는 말하면 안 되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안 들린대 소리 안 들린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저예요 예? 아 코트님 없어요 더워 어? 안녕하세요 예? 아 가비님께서 이쁜 이별 선물을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가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뻐요? 잠깐만 이거 지금 옷 좀 옷이 이렇게 됐네 잠 다시 걸게요 예? 무슨 소리세요? 무슨 일이네? 뭔데요? 너 담배도 피고 왔어. 아 진짜요? 정말 개이득이시네요? 정말 개이득이지? 네.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도화가 이 네. 이빨을 잘 털어. 오빠. 이제 아 웬만한 역캠 중에 요즘에 도화 존나 웃기지 않아요? 약간 짱이죠. 약간 좀 상승세 아닌가요? 이빨 터는 게? 좀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내가 2부 때 너랑 내가 막 내가 네 방 놀러 와가지고 게임 같이 하는데 네. 와 얘는 가끔 눈치도 없고 그 알죠 스타 우리 얼마 전에 이재동님이랑 이렇게 서현진이랑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했는데 그 함부로 건드 눈치도 없는 것 같고 약간 너무 애가 순수하니까 저 죽방 꽂고 싶었는데 안 순수해요 얘 때문에 살았어 진짜 저 안 순수해요 도커터 별명이 도커터야? 도커터가 뭐지? 네. 뜻이 뭐야 그게? 도화가 커트한다고 말만 하면 커트한다고? 네. 아니 옛날보다 멘탈도 상당히 좋아졌고 맞아요 일단 멘탈이 좋아진 점에서 칭찬을 하고 다 오빠 덕이죠 내 덕이야? 네 그건 맞지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알고 있으니 다행이야 역시 아니 진짜 오빠랑 합방을 하고 난 뒤에 막 강철의 멘탈이 됐어요 짱이에요 선생님이세요? 그래. 어? 선생님이세요? 방송 선생님이네
많이 달라졌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선 이게 딱 처음과 끝이 중요한데, 첫 시발점에 이제 첫 스타트에 이제 도화만큼의 이제 저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BJ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도화한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언제든지 오빠가 도와달라면 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막 얘는 그 빚지고 사는 걸 못하더라고 성격이. 맞아요. 저번에 뭐 당구대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섭외인데 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막 불고 고맙다고 막 그러네요. 약간 이상한 성격도 약간 좀 도라이 같기도 하고 막 뭐 그래요 그냥. 조금 달달한 거 하나씩 빨면서 먹자. 그리고 시작하자 이제. 네. 네. 닮았다고요? 무슨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근데 예쁘다. 어? 예쁘다. 나? 저요. 예쁘지. 잘 나오. 나 예쁘지. 예? 오늘 머리가 좀 잘 안 만지지겠는데. 아니 오빠가 저한테 너 요즘 좀 물 올랐나 보다 이랬잖아요. 아 물이 올랐어 민호가. 근데 오빠가 물 올랐어요. 오빠도. 나? 살 빠졌죠? 살 엄청 빠졌지. 나 봐봐. 나 이거 원래 그냥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벨트도 안 차는데 벨트 차고 이제 허리가 안 맞아가지고 허리 한 이제 28, 29 된 것 같아. 아 너, 진짜요? 넌 허리 몇이야? 저요? 야 내 눈자로 재볼게. 잠깐만 어디 봐요? 너 한 22에서 23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왜 빵디를 잘하고 있어? 아니 사람 아무튼 야 이제 한번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소통했고 이제 많이 기다리신 분들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말했듯이 참가자가 여러분들 약 80명에서 90명의 참가자가 지원을 받았어요. BJ 포함해서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약 8, 90명의 지원자들을 받았는데 이제 좀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랑 뭐 장비도 안 돼 있고 뭐 이제 뭐 할 줄 라팡을 사용하실 줄 모르고 이런 분들 다 추려가지고 그 8, 90명을 다 예선전을 하려면은 최소 6시간, 7시간은 걸리니까 라이브 팡팡을 7시간 정도는 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31명으로 추렸습니다. 31명으로 추려가지고 오늘 예선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선전이기보다 16강에 올라가실 선발전을 지금 뽑는 거죠. 네, 오늘은. 해가지고 뭐 가강대전이 뭐 알다시피 노래만 듣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제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만 뜨고 있는 격이지만은 귀이득도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가강대전 결승 때 연예인이 누가 나올까? 아, 그게 또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포인트죠. 네.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구정 때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이어폰 꼭 필수 착용하시고 귀이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진행은 오신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오신 순서대로 할 거고 예. 옆에서 예. 네가 평가할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걸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하면서 덕담도 나누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알아요? 뭐, 평가할 뭐. 클래스 아니잖아요. 사돈 낱말 하시는 거? 자 아무튼 그 하나 또 얘기해 드릴 거는 도아님이랑 다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참가자분에게 도아님이랑 저랑 가장 감동받은 참가자에게는 만족도 1%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1%만 들어가요? 우린 1% 정도 가산점. 그렇구나. 왜냐면 우리도 MC니까 우리도 점수를 이렇게 좀 더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는 센 너무 작다는 약간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지똥만큼 들어가야 돼. 지똥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평가 안 받아도 될 만큼인데요. 지똥 거의 토끼똥인데.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자 바로 들어갈 건데 네. 자 지금 이제 라이브 팡팡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실 텐데 도화 그 MC 자격으로 충분한지 노래 한번 살짝 바로 듣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이제 지가 아주 노래를 잘한다고 아주 하는데 여기서 한번 들려주시고 우리가 한번 가보죠. 제 노래는 여러분들 아시죠? 안 불러도 제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나는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 내 노래는 뭐 들려줄 필요가 없고 하나 한 곡 뽑아주시죠. 1절 간단하게. 아 이쁜 이겨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힐러님 감사합니다.
이설 제프님도 감사드리고 가빈님 이쁜이 감사드립니다. 뭐 노래 하나 뭐 하나 해주 잘하는 거 하나 하고 있으면. 아 근데 솔직히 예상됐던 레퍼토리 이게 살짝 그렇고요. 노래 한 개 시킬 줄은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뭐 하나 뭐 할래요? 그러면 그리워 그리워서 한번 부르죠. 그리워 그리워서? 예. 그리워 그리워서. 예. 누구 겁니까? 베이지? 예. 베이지 거 한번 자 한번. 자, 들어보죠. MC 지가 잘났다고 하는데. 잘난 건 그렇게 하기 없기. 그렇게 하기 있기. 아니요. 있기. 저 못 불러요. 먼저 이렇게 말해줘야죠. 응.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한단 말이야. 아, 옆에서 부르기 좀 그런데요. 약간. 좀 창피한데요.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아니. 예? 어디 봐요, 너? 팔뚝 보는 거야, 팔뚝. 구름의 달빛에 내 마음. 보일까 빛바랜 담장 아래 나 숨어봅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늘 함께 하는데 왜 난 홀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지. 그리워 그리워서 너는 못 잊을 사람. 눈물이 가슴이 그댈 부르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서 너는 못 보낼 사람. 그대 뒤에서 갈 곳을 잃어 울고만 있어 그대. 오. 야, 너 노래 좀 늘었죠? 늘었니? 응. 와. 제가 말했잖아요. 좀 아깝죠? 야, 오늘 자. 좀 아깝네. 저희 집 장비가 좋아요. 예. 네, 여러분 저희 집 장비가 좋은 겁니다. 야,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투표 방식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표 방식을 하냐? 자, 노래를 이렇게 불렀죠?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럼 투표가 바로 들어가요. 투표가 땡땡땡땡땡 누가 불렀고 합격 불합격으로 갑니다. 합격 불합격으로 가고 투표는 15초 동안만 받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초 돌릴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거야. 점수는 퍼센테이지까지 해가지고 점수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실시간 투표가 들어갈 거예요. 자, 15초는 너무 짧나? 20초가 괜찮겠다. 20초? 15초 너무 짧구나. 네, 괜찮아요. 합격 퍼센테이지. 자, 상위 합격 퍼센테이지를 해가 나와가지고 상위 16명만 16강에 예선전,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봐볼까요, 한번? 자, 과연 투표 보겠습니다. 야, 합격. 불합격이 거의, 근데 거의 6대4네요, 6대4. 6대4.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볼 때는 실시간 투표로 바로 할 겁니다. 내가 볼 때 너 한 16강까지는 올라가긴 해도 네. 16강에서 떨어질 것 같다. 그냥. 오빠 전혀요. 저는 이게 아니야. 지금 제가 손가락에 꼽는 곡이 10개가 있으면 이거는 10번째 곡일 뿐이에요. 첫 번째 곡은 아무도 안 보여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62.1%잖아요. 그럼 소수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수점 여기 나오니까 16점 뭐야? 62.1% 62.1%가 되겠네. 62.1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모르죠. 61.1% 62점으로 되겠네. 62점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이제 방송 킨즈 이제 조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62.1점이에요. 62.1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요? 옆에서 네가 서포트 잘해줘야 된다, 알았지? 서포트 잘하지 않아요, 지금? 괜찮죠? 나 지금 어제 불닭 나 피통 싸고 난리 났었어. 알아요. 저도요. 불닭 역에 처먹고. 자, 0, 그러니까 62.1점이 나오잖아요? 네. 62.1점이 나오면은 62점이 나온 사람은 1점 때문에 탈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알지?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생살이에요? 리액션 많이 늘었다. 오빠 짱이죠? 너무한데요? 야, 리액션 많이 늘었어요. 역시. 자, 이제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 사람들 많이 긴장될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긴장될 거야. 사람도 엄청 긴장되죠. 사람도 엄청 긴장될 거야. 진짜 긴장될 거야. 난리 아니지 지금. 왜냐면은 자기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정말 떨릴 거예요. 네, 그렇죠. 야, 아무튼 이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도화가 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한 거죠. 다름 없어. 이유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채팅창이 여러분들 이게 조금, 채팅창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오! 왜? BJ 다 됐어요? 어? BJ 다 됐어요? 이런 것도 아시고. 아, 너 팝이지? 언제 상 받, 언제 상? 데뷔세요? 어? 데뷔세요? 언제 상 받아? 저요? 어. 모르죠! 상을 받을 수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니, 괜찮아요. 팝이 딸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놈의 팝이 BJ인데 그 팝이 부심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이거 진짜? 아니, 아니요. 근데 있잖아요. 팝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공격해요. 아, 팝이지!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열받아서. 팝이 딸 수 있어? 아, 약간 이게 약간 베비들의 약간 자격지심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 약간.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자, 16강 선발전.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한번 봐보자면은, 지금. 오빠, 유튜브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아,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네, 지금 바로 시작. 이렇게. 손 이렇게. 이거 도화예요. 도화 거. 이거. 네 거야?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됐어. 잘하네. 됐다. 자, 오늘 지금 몇 분이 들어와셨냐면은 31분이 다 들어왔나? 자, BJ 가추현님, 뭐 뽀여눅님, 스캄님, 슬로비타님, 유솔님, 은수님, 현이님, BJ 효승님, 엘라님, 마요네즈님, 베이비님, 현수님, 임다님, 건민재님, 나은혜님, 니루님, 다이나님, 담솔님, 뚱이붕어빵님, 알티님, 에이나 이부님, 원하나님, 전태희님, 투카수님, 혜정님. 이게 들어오셨네요. 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비밀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알려드린 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대로 꼭 좀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신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오신 순서대로. 자, 가주연님부터 노래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노래 부르시기 전에 간단한 PR. 한 10초 정도만. 저는 누구고. 아, 여기 안 들리구나. 마이크 여기 켜야 되구나. 자, 나는 누구고. 자, 잘 들으세요. 저 라이프 팡팡에 계신 분들. 나는 10초 정도. 나는 누구고. 노래는 어떤 걸 부를 것이다. 1절이나 2절이나 마음껏 바꿔서 부르셔도 됩니다. 1절이든 2절이든 변경해서 마음대로 부르시고 싶은 소절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버버버 하니까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내가 괜찮아? 예, 저 이런 거 있어서 약간 이게 재밌어요. 또 어버버 하면 남순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어버버가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어버버 지금도 어버버. 어버버 컨셉이에요, 저, 여러분들. 네. 아, 진짜 컨셉이에요, 귀여워. 컨셉. 자,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가쭈어님 여기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일단은 일반인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일반인은 4명 참가하셨습니다, 4명. 막 많았는데, 이 초딩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초딩 분들은 좀 걸르고 이랬었어요. 자, 이제, 가쭈어님부터, 순서대로. 자, 뽀요눅님, 그 다음에 신청해주시고, 스캄님, 슬로비타님, 자, 노래를 차례대로 지금부터 이제, 순서대로 노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약곡을 참고하시고, 순서대로 계속 등록을 해주세요. 자, 10초 정도 PR 시간 드리고, 노래, 가수, 제목, 1절을 부를 건지, 2절을 부를 건지, 말씀도 해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어폰 꼭 참여, 예, 네, 이어폰 참여해주세요. 이어폰 참여해주시고요. 네. 잘하네. 투표는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20초 정도. 자, 갑주연님 아십니까? 갑주연님 아시죠? 아시죠라고 물어봤는데 아시죠라고 아니, 대답하는 건 뭐야? 대부분의 방송을요. 저는
노래방송을 좋아해서 대부분 들어봤어요. 이분들 노래를. 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 저기, 여기, 지금 라팡에 참가하신 그 여러분들 채팅도 심심하실 텐데 노래 들으시면서 채팅도 많이 많이 좀 쳐주세요. 그래야 이제 채팅도 활발하고 이런 맛도 보는 맛도 있으니까 채팅도 많이 많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채팅도 좀 치고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가추현님 바로 들어가시죠. 좀 시작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가추현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노래 제목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16강 시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BJ 가추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부를 노래는 같은 시간 속에 너 나을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게 들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2절, 2절을 불러주시겠다. 2절. 2절. 나을의 같은 시간 속에 너죠? 강한대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으면 돼. 눈 감아도 잊지 못할 추억에 날 맺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돼. 알아요. 사랑했던 날 모두 사라지진 않겠죠. 우리 스치는 안개처럼. 이대로 묻어둘래요. 거짓말처럼 또 하루가 사라지겠죠. 떨어지는 같은 시간 속에 너. 감사합니다. 멋있게 광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광탈하겠다 그러신 거야? 네. 아니 근데 원래 첫 번째 주자분들이 되게 많이 떨어요. 잠깐만. 그렇죠. 네. 자, 노래를 일단 잘 들어봤는데 이게 노래를 처음에 하시면은 다 떨어요. 네, 맞죠? 맞아요. 진짜 아쉽네요. 정말로. 근데 가주님 노래 되게 잘하는 분인데. 네, 알죠. 아, 좀 약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원래 첫 투자가 좀 정말 힘든 법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야, 투표 그래도 가겠습니다. BJ 가주현님 나와 같은 시간 속에 너 불러주셨습니다. 합격 불합격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투표 가겠습니다. 자, 투표는 20초 갑니다. 첫 번째 주자인 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죠. 자, 소신껏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 도화 때문에 신이 나요. 11대! 자, 바로 참여 마감하겠습니다. 자, 몇 점 예상하십니까? 우리 도화. 아, 왜냐면은, 되게 많이 떨었어요.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게 많이 떨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감안을 해서, 60%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60점 이상. 네. 저도 아까 좀 약간 음질이 조금 약간 좀 기극하게 좀 약간 좀 시끄럽긴 했지만 음질을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예선전이라 안 했지만은 저도 60점, 63점 예상합니다. 자, 공개 가겠습니다. 공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과연
우리 가주연님의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자, 공개.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와! 오! 사람들이 정말로 첫 번째 주전하는 거를. 예, 예.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 네? 아, 어떡해. 아. 첫 번째가 합격인 줄 알았는데. 아. 어, 근데 진짜 아쉬워요, 되게. 맞죠? 예. 입 넣으세요. 예. 저 MC가 이런 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네.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정신 차려. 아니 저 뭐 너는 아, 상관없어. 그래? 아 그래요? 왜냐면 넌 처음이잖아. 이런 게 그지? 아, 네. 어, 괜찮아. 오빠 왜 그랬어요? 나는 네가 그러니까 오 나도 그런 거보다 했지 나는 그런 거보다 했지. 어 그런가 그런 거보다 했지. 야 시청자분이 냉정한데 가주연님 속상해하지 마시고 25점. 25.1점입니다. 잘하세요, 가주연님. 네. 여러분들이. 이거 떨리는 원래 약간 무대 체질이 아니신 분이 계셔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 지금 참가하시는 BJ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네. 채팅창을 끄시고 노래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렇죠. 네. 이 팁이 정말 좋은 팁이지. 네, 맞아요. 멘탈이 나가거든, 채팅창 보면서. 맞아.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참가자 가주연님은 25.1점으로 되셨습니다. 진짜... 자, 그 점수 체크 해주시고요. 25.1점입니다. 자, 다음 우리 그 다음 하실 분은 뽀요농님 아세요? 뽀요농님 아시죠? 아시죠? 알죠. 이거 완전 박대가리네. 진짜. 아니 알죠라고 하면 뭔가 너무 높은 말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 생각엔. 네.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뽀요농에 대해서? 그냥 방송 한 번씩 봤고요. 그리고 노래 치면은 나오세요. 노래 치면 나오긴 당연히 나오지. 네, 노래 네. BJ니까. 네, 그래서 전 노래 치고 방송 잘 들어가거든요. 봤었죠. 그렇구나. 저는 뽀요녹이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봤는데 그 약간 그 미성으로 여자 너보다 높은 여자 노래를 쉽게 부를 거야 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맞아. 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거 다 불러요. 자 자뻑 그만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모릅니다. 다른 분이 10점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뽀요농님 자기소개 해주시고 가수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가자 뽀요농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형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거 듣고 말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뽀연욱이라고 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유치원에 간 뽀선이로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라는 곡을 불렀고요. 최근에 비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멜론이랑 음원이 나왔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법이랑 네,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부를 곡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불러드릴 곡은 아시나요? 라는 곡이고요. 네, 조성모님의 곡인데 이제 더원님께서 리메이크를 한 곡입니다.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 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아시나요?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움에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죠. 번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곳은 없겠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들리십니까? 제 가슴의 소리가 소리칩니다. 제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아시나요? 들리나요? 내 말들이 가슴 속에 맺힌 수많은 말이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J 뽀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 도한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근데 제 생각엔 선곡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선곡이 좋았다. 네, 선곡이 아~ 되게, 그리고 일단은 팬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BJ의 자질이 있으신 분이 노래를 하니까. 자질이요? 정말, 예. 아니, 자질이라고 제가 말하면 네. 죄송하다만. 지금, 예? 자, 투표 가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투표 가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정말 자질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뽀연욱 씨. 자, 투표 바로 가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0초 갑니다. 아! 자, 더원의 아시나요? 학교 불합격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정말, 원래 이분이, 네. 원래 여자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시고 하는데, 어, 오늘은 이게 남자 노래를 해가지고, 어, 좀 의아해 했는데. 사실, 여자 노래긴, 남자 노래긴 하지만, 여자보다 옥타브가 원래 항상 높은 고성호 씨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냉정하게. 자,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니까, 빠르게 하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오케이. 자, 몇 점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이번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70 정도? 70 정도? 아까 25.1점이 남았는데 어, 저는 40점 예상합니다. 자, 과연 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틀렸을 시 뿅막치 한 대씩 맞죠? 아! 자, 과연 자, 투표 공개 하겠습니다. 야! 합격이 53.2점이네요. 여기 둘 다 틀린 건가요, 그러면? 둘 다 틀렸으니까 한 대씩 맞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오빠 금방 눈빛 무서웠는데요? 어, 아, 죽여버릴 뻔했어요. 자,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참가자 뽀요눅님은 53.2점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투표 진짜 염전인데도 불구하고 염전인 상황에서 엄청난 점수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 뽀요눅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얼굴도 잘생겼어요. 네. 자, 다음 우리 스카미. 스카미도 나랑 이제 동갑인 친구인데, 우리 스카미는 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와 노래 제목 꼭 해주시고요. 자, 시청자분들은 이어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정말 귀도 그냥 화장실 가는 순간이에요. 진짜요? 그럼요. 이따 화장실 갈 수도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 자, 오늘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16강 선발전이기 때문에. 예. 시작. 네.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 들리나요? 예. 네. 어, 잘 들려요? 예. 들립니다. 목소리 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노래하는 BJ 스카미입니다. 아, 뭐, 나만 나오면 또 이렇게 똑함이, 똑함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노래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요, 어, 이바보야 불러드릴 거고요. 2절부터. 가수는요? 하겠습니다. 아, 세 번 나온 거 나쁜 말 아니잖아. 어? 자, 그럼 말이 많으면 안 좋죠. 아, 갑자기 애교를. 어? 어 아니잖아. 뭐 이러네요. 아! 주방 쳐도 돼요? 아, 아 예.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어폰 끼시고요.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천천히 너에게 맞춰 기다렸다면 내가 가진 현실을 초라하고 마음만 커져가고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행복해지고 싶다 그랬잖아. 어떻게 널 보냈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웃음 춥게 얇게 입었어. 내 전부였던 눈빛이 사랑했던 얼굴이 여전히 반가워서 눈물이 흘러. 어렸어서 서운해서 소중해서 불안해서 다 망쳐버린 걸 알아. 다 미안해. 이 바보야. 만나지 말자. 잡을 수 없게. 잘 살아줘. 감사합니다. 이바보야 불러드렸고요. 저는 4회차 때 해도 또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스카미는 이제 저랑도 이제 호흡을 맞췄던 친구고 한데 그 매번 떨어져요. 노래 이제 보컬 진짜? 트레이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바로 저 말할 거 없이 바로 공정하게 바로 투표 가보겠습니다. 자. 자, 노래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바로 우리 얘기하면서 20초입니다. 자, 실시간 투표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 스캄님은 근데 되게 마음이 좋은 게 남순이 오빠 방송을 되게 많이 시청하시고 그러니까 가응대전에 되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음이 예쁘다. 네, 네 번째도 또 뭐 나오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편파판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는 칭찬해주고. 그렇죠. 우리, 칭찬인데요 저는. 우리 칭찬만 해주십니다. 네. 자,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몇 점 예상하십니까? 전... 몇 점? 빠르게. 아까 50... 3, 이거, 2, 50이요! 50점. 네. 저는 60점 예상합니다. 자, 네. 투표 결과 발표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점수는요? 56점! 가세요. 싸울까? 아, 예? 싸울래? 자, 56.2점이 나왔습니다. 와, 자, 와, 56점. 야, 네가 맞아야 된다. 왜요? 네가 맞아야 돼, 임마. 왜요? 네가 맞아야지. 아, 맞네. 그렇지. 자, 56.2점으로 합격이 56.2점이 나왔습니다. 아, 저 가추현님이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조금 첫 스타트에 25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첫 스타트라.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56.2점이에요. 만약에 다시 한번 룰,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룰을 설명드리자면은 실시간 투표로 2초 동안 봤고요. 60.2점이 나왔으면은 60점이 나온 사람은 점 소수점 2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빡대갈 듀오라서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완벽하면 아프리카겠습니까? 맞아요. 예. 또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대가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카미는 56.2점 잘 불러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솔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BJ 유솔님. 아, 신청해 주신 거? 자, 슬로우비타님이 잠깐만요. 그러면 오빠가 삭제를 해야죠. 이쪽에 오른쪽에.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에이그, 내가 못 쓰겠다. 자, 이런 거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슬로우 비타. 저랑 동갑이에요, 이 친구도. 자, 네, 슬로우 알죠. 비타 500. 비타 500. 정말로. 자, 들어온 순서대로 여러분들 그 노래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과 자기 PR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제목과 자기 PR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는 이번에 세 명이서 참가를 하고요. 저희가 부를 곡은 올랄라 세션의 걸음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이름은 쓰리톤이라고 합니다. 2절부터 끝까지 불러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지나온 이 길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은 가슴에 남는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키로 때려박아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올랄라 세션의 걸음이라는 곡이었고요. 저희는 쓰리톤이라는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 야, 역시 슬로우 비타 500. 아, 역시, 아, 잘 들었습니다. 자, 귀 이득이네요. 자, 바로 우리는 저희 MC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노래하는 참여하신 BJ분들 제 방송 송출하셔도 됩니다. 걱정 됩니다. 안 물어보셔도 되고 제 방송 틀어놓으시면서 방송하셔도 돼요. 송출하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뽀뽀 한번 해주세요. 예. 자, 바로 뚝뚝 갈게요. 자, 뚝뚝 가겠습니다. 2초. 자, 과연 슬로우비타 울랄라 세션의 걸음, 고름 아닌 걸음을 불러주셨습니다. 아, 자,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아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슬로비타 500. 자, 몇 점이 나올까요? 자, 4, 4, 3, 2, 2 1, 1. 네. 자, 참여 마감하겠습니다. 자, 몇 점 예상하십니까? 저는 80점. 80점이요? 네. 너무 염전 바닥인데 이거 이렇게 너무 후하게 준 거 아닙니까? 저는 72점 예상합니다. 자, 과연 투표 발표 하겠습니다. 점수요.
누구 와서요? 야, 91.8점. 역대 최고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 축하. 아무튼, 91.8점으로. 저 제가 실제로 탐방 오셔가지고 제가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요. 감동받아서. 오, 예, 왜요? 그냥 슬퍼서. 뭔가. 너무 감동받아서 한 번씩 좀 노래, 슈퍼스타K 이런 거 TV 하면 하루 종일 울어요. 어, 그건 약간 네가 약간 좀 네. 정신병이 약간 있지 않나 싶어. 오빠 그거 알아요? 사돈 남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야, 자, 집도하라고 별명이 독거터의 집도하. 잘 울어요. 자, 91.8점으로 현재 야, 최고 높은 점수를 획득하셨습니다. 역시 슬로우 비타 오메. 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야, 대단합니다 진짜.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 채팅으로 짝짝짝짝도 해주시고, 나는 점수 많이 안 났다고 기죽지 마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뜨겁습니다. 냄새나 말 조심하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슬로우 비타 500에 이어서 자 BJ 유솔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유솔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 네. 예? 알아요. 정말이에요. 왜요? 자, 진행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릿꽃을 MR이 준비 안 되셨나봐요. 자, 유솔님 자기소개와 간단한 PR 노래 가수 제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화이팅 하십시오. 아, 남자구나. 몰랐어요? 아, 저는 BJ 유솔이고 남자입니다. 남자고. 아,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이승철의 말릿꽃입니다. 들리죠? 네.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것. 지친 두 눈을 뜨는 것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낯설어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니야.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세상 속에 네가 있기에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여운이
자, 여운이 남기도 전에 바로 그냥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쿨하게 그냥 꺼버리시는데 아주 뭐 상남자네요. 네, 첫 PR도 많이 안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자, 바로 투표 가겠습니다. 자, BJ 유솔님의 이승철 말리고 합격 불합격 실시간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폰 필수. BJ분들 재방송 송출하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저야 감사드리죠. 자, 가겠습니다. 입초 투표 가겠습니다. 자, 자, 어디 들으셨습니까? 우리 도아. 아, 도안이에요? 너무 깔끔했어요. 음이 너무 정확했어요. 음이?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정말 정확해가지고 듣는 내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니까짓게 그런 평가를? 자, 알겠습니다. 자,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바로. 자, 마감할게요. 자, 몇 점 예상하십니까, 우리 도안이? 80점 예상합니다. 80점. 저는 70. 1점 예상합니다. 자, 과연 투표 몇 점이 나왔을지 결과 발표 하겠습니다. 자, 와! 저랑 저 맞죠? 제가 네. 제가 대가비? 자, 제가 그 이랩에도 3회 MC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박남수! 자, 저 박남수는 아니겠습니까? 저 네. 점수는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잘 맞추죠, 제. 자.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자 우리 BJ 유솔님께서는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습니다. 점수 72점, 72.5점입니다. 현재 자, 준우승. 준우승이죠. 네, 현재 2등이죠. 네. 어차피 얘 16강 올라가시면 뽑는 거니까. 네. 자, 우리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 분은 자 BJ 은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 아십니까? 네.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자분이세요. 딱 봐도 은순, 남순. 아! 이상한 걸 읽고 가시네요? 이쁠 것 같은데. 자, 아파 아이야라는 노래를 등록을 해주셨네요. 자, 아무튼 화이팅 해주시고요. 역시 자기 PR 10초 정도 드리고요. 네. 제목과 가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부를지 2절 부를지 꼭 말씀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합시오. 저 바로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방송사고고요. 이렇게 어리바리, 어리바리 까시면은, 밑으로, 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니, 오빠 봐봐요. 장비 저분이, 테스트 하시고. No! 장비가 아니고 노래가 틀어져야만 막 음성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은 PR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노래를 틀어놓고 줄이고, 네. 이분이 스피커를 줄이고, 네.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PR을 해? 아니 멍청이야.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열어두고 네, 그럼 다시 알았어요. 예약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도아, 역시 도아. 아, 진짜. 역시 도아. 자, 은순이죠, 은순. 자, 은순 씨. 이렇게. 자, 열어주세요. 야, 네. 자, PR 하시고 노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BJ 은순입니다. 노래가 바로 시작해서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한 거 죄송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등록을 해주시고요. 노래 제목과 가수 1절 부를지 2절 부를지 말씀을 해주세요. 현희님 잠시만요. 자, 은수님 이렇게 드릴게요. 네. 자, 어떤 거 부를, 자. 양파 씨의 아파 아이야 부르겠습니다. 1절인가요? 2절인가요? 1절이요. 오케이.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현재 8,000명 감사드립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자, 1절. 자, 1절 끝인데, 제가 딱 가츠현님이 이제 자리를 이탈, 여러분, 방송 지금 참여하신 분들 이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돼요. 자, 가츠현님은 바쁘신 관계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편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자, 바로 투표 시작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 투표 부탁드릴게요. 양파 아이아를 불러주셨어요. 네. 운수님께서. 자, 16초. 자. 이분은 조금 아쉬웠던 게 MR이 너무 크고 노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네, 랍탕을 많이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MR을 들고 원래 내가 가진 MR을 들고 다른 음악을 해놓거든요. 대부분 랍탕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자, 참여 마감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투표 마감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점수 몇 점 예상하십니까, 우리 도화실? 저는 60점 예상합니다. 60점. 네. 저는 염전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28점 예상합니다. 자, 투표 공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안타깝네요. 14.4%. 음질 때문에 그랬어요. 음질 때문에, 네. 음질 때문에. 자, 너무 잘 보여. 자, 맞으시오. 대가. 아, 자, 맞을 건 맞아야죠. 네, 그럼요. 네. 야. 저희는 어차피 노래 못하죠. MC로서 냉정하게 맞아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냉정하게 맞습니다. 평가해야죠. 네. 자, 아무튼 노래 불러주시라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운수님. 안타깝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대기자가 있네요. 다음 대기자는 우리 BJ 현이님께서 아십니까, 이분? 네, 아시죠. 누구예요? 여자분이세요. 그냥 여자만 알고 있죠? 그럼요. 어쩜 이렇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분 아시죠? 되게 이분 되게 노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노래 준비하시고요. 역시 노래 제목과 가수 그리고 1절 2절인지 자기 PR 10초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